희망입니다. 채원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잠시 힙합샵에서 책을 읽다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것. 전 사실 이 책을 잠시 이렇게 여기 기부된 책인데 보면서 우리와 마음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자식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7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잠시 나옵니다. 부모의 사랑 표현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민감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한결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의 아이들을 보는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도 하는 마음들은 누구나에게나 다 있죠. 부모가 생각하는 행복한 아이들의 마음. 그것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제가 잠시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 이 민감하게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민감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피부도 둔해지면은 딱딱한 각질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할 때 민감하지 않고 약간 둔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처음에 연애할 때는 참 민감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 항상 챙기고, 그리고 옆에서 주의 깊게 그 사람을 민감하게 바라보죠. 혹시나 불편한 게 없는가? 데이트할 때 특히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가 항상 지켜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첫 시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저는 이걸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책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지만 아이뿐만 아니라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애인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민감하다라는 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민감하게 그 전부터 꼼꼼하게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손톱이 긴가? 그리고 이에 혹시 고춧가루가 묻지 않았나? 내 옷은 괜찮은가? 거울에 계속 비춰보죠. 내가 민감하게 나를 지켜보고 세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흠이나 틈이 있다면 또 고치려고 하고. 아이를 바라볼 때도 마음 똑같겠죠. 내 아이를 바라볼 때 둔하게 바라보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그냥 너무 편하게 바라보면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그리고 체킹을 할수 있는 마음가짐이 자꾸자꾸 흐트러지겠죠. 이게 이제 둔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도 둔해지는 순간 우리가 점차점차 무뎌져서 그 사랑이 그냥 정으로 가고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저 가족이라는 테두리 속에 그리고 인연이란 테두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경계하는 게 바로 첫 번째 민감하게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언제나 아이가 어떤 상황이나 반응이 왔을 때 그저 아이라서 내 성격이 지금 오늘 좀 불편해. 그러면 아이에 대해서 둔해질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든 게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상황이 없었던가 민감하게 쳐다보고 바라볼 그런 입장이 꼭 필요하겠죠.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겠죠.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내가 오늘 하루에 어떤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던가 항상 민감하게 나를 체크하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무뎌지면은 내 마음에 근육들이 탄력성을 잃게 되겠죠. 그냥 굳은살이 베겨서 어떠한 상처가 와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걸 모르면서 어느 순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순간 이미 내 마음은 우울해져 있고 내 마음은 상처를 받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내 아이의 마음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철저하게 민감하게 항상 그 사람을 신경 써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는 첫 가장 중요한 얘기로 표현법이라고 하면서 민감하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행동으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행동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민감하게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내가 그것을 대처하고 행동을 해야 될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떨까 민감하게 항상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행동하라. 어떤 게 부족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어떻게 행동하라. 이건 우리가 아이를 보는 것도 똑같죠. 아이를 볼때 하루에 아이가
의기소침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곰곰이 체크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행동으로 이 아이에게 부족한 상처 입은 점을 그대로 우리가 치료해 주듯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따지면 내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겠죠. 우리의 마음은 민감하게 항상 내 마음을 체크하고, 오늘 하루의 마음이 어땠는가, 조금 우울했는가, 아니면 조금 처져 있었는가, 아니면 너무나 조증으로 갔던가, 아니면 너무 우울했던가, 이것을 잘 체크해서 내가 거기에 필요한 마음의 명상을 들으면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민감하게, 그리고 첫 번째가 민감하게, 두 번째 행동으로 이렇게 실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세 번째는 한결같이라고 합니다. 한결같이. 이 한결같이라는 말이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 보면서 이걸 우리가 한결같이란 마음은 일관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겠죠.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민감하게 이 상황을 잘 깨어있고, 민감하려면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민감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순간 우리는 민감하게 그 순간을 철저하게 날카롭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의 부족한 부분을 행동으로 보상해주고, 내가 민감하게 내 마음을 관찰했을 때 내가 힘들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오롯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오롯이 내 마음의 반대편 되는 마음을 끌어와서 수면 명상을 듣는다든가, 그것의 마음에 맞는 부족한 마음의 기운을 나에게 수면 명상이나 명상을 통해서 행동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일관성, 바로 꾸준하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이세 가지가 어찌 보면 이 책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라는 책이지만, 내 마음의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잘 사랑을 연결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봐요. 사랑을 할 때도 그렇죠. 사랑이 무뎌지면 민감하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할 때는 모르지만 와이프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꾸 와이프의 마음이나 성격, 그리고 와이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둔하게 됩니다. 뭐저 사람은 뭐 저렇게 자신의 삶을 사니까, 난내 삶이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꾸준하게 노력하고, 꾸준하게 신경 써주고, 예민하게 했습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행동해줬습니다. 뭔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아이를 대할 때도 똑같고, 애인을 대할 때도 똑같고, 내 마음을 대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일관성 있게, 균일하게, 꾸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나 애인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사람과 대상을 만날 때 꾸준하지 않으면 내가 민감한 마음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행동할 수 있고, 그 행동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균일하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바로 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업이라고 하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선업이 꼭 기본 바탕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이 내가 내 마음 또한 그 사람 또한 같은 선업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은 첫 번째 민감하게, 두 번째 행동으로, 세 번째 균일성 있게,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해 나가라. 이건 어떠한 사업이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랑을 하든, 우리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든 꼭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라는 것이라는 책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자, 오늘 얼마나 민감하게 내 마음을 잘 체크하셨습니까? 오늘 얼마나 내 아이에게 마음의 심적 불안감이나 혹시 힘듦이 있었는지 잘 체크하셨습니까? 오늘 얼마나 사랑하는 애인과, 아니면 사랑하는 부인과 사랑하는 남편의 체크를 잘 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그걸 확인했다면 그냥 나 몰라라, 내 인생 바빠, 내 삶도 바쁜데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문자 한통 아니면 따뜻한 차한잔그 사람을 위해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런 마음을 들였으면 얼마나 내 마음을 위해서 수면 명상을 하면서 나를 돌봤을까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게 매일매일 좋은 선업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해 나갈 겁니까? 일관성 있게.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바로 우리가 한다라는 거. 자, 오늘부터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행동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그렇게 한번 잘내 마음을 다스려 보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희망입니까? 오케이.
행동으로 하세요. 입꼬리 올리시고, 입꼬리 올리시고, 행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꾸준하게 올리세요.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추원의 귀촌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촌 명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